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애터미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품 철학을 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는 합력성장 DNA 시간입니다. 영상 주세요. 저희 미다이라는 회사가 국내 친환경 부탁료체로 나름 실력을 인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가급적이면 국내산 원료를 쓰고 기타 보존료, 수성 첨가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규제를 하면서 또 원칙을 지켜오면서 부탁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가고 싶은 게 아닌 요리 차원에서 일반 간편식을 접근해왔습니다. 미단이라는 업체를 자랑하자면 되게 고집스러움이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이사께서도 원료에서부터 제품이 만들어지는 단계까지 전통 방식을 되게 고수를 하셨고 사용하는 모든 원료를 신선한 원료 상태로 가져가서 직접 일일이 선별을 하고 가공을 해서 나름대로의 원료의 특성이 맞는 양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저희 모든 재료, 그 양념이 들어간 지금 원료들, 거기다 모든 2차, 3차 원료까지 다 원진료 그대로 그냥 대파도 그때그때 냉동되지 않으면 살아있는 생대파를 받아서 손질해가지고 그때 바로바로 쓰거든요. 또 하나 제조 가공 공정도 오랜 기간 숙성을 하고 또 저온에서 천천히 열을 옮기고 오랜 기간 끓여내는 긴 시간을 감내를 해서 제품의 풍미를 살릴 수 있었고 발탄 육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드는 육개장입니다. 보통의 간편식품이라고 하면 만드는 것도 편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간편식품들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진짜로 어렵고 힘든 길을 택했어요. 저희 고추 들어가는 기름은 일반 고추기름을 넣는 것이 아니고 대파 기름을 내서 한번 맛을 내보자. 40분, 1시간 정도의 장시간 대파를 우려내면서 볶습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 고추 양념을 만들었을 때 아, 이건 누가 보고 봐도 아, 대파 육개장이다. 이렇게 고추 양념이 탄생이 되는데 부족한 맛이 있더라고요. 조미료 부분이 빠지면서 일반적인 감칠맛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애터미 오랫도 역할이 컸죠. 맛의 깊이를 내주기 위해서는 모든 양념들을 숙성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네, 시간별로 저희가 테스트를 시작을 하게 되죠. 6시간, 12시간, 뭐 하루 이틀, 3일 최적의 그 양념을 만드는 그 숙성 기간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 보고 미당의 집요함이다.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추 양념을 48시간 저희가 숙성을 시키면서 그동안 부족했다고 느껴진 그 감칠맛이 풍부하게 나면서 저 또한 놀랐습니다. 각종 원료들이 숙성된 맛이 첨가가 돼야 깊은 맛이 느낄 수 있다는 걸 저희도 그때 좀 배웠죠. 그 제품의 완성도가 그만큼 높아졌고 이 착한 육개장을 통해서 저희도 한층 업그레이드했어요. 사실 특히 착한 육개장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지만 그렇게 만드는 공정 자체는 엄청 공을 들인 제품이라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 같은 경우는 핏물 잘 빼는 거, 잘 삶는 거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의 맛이 크게 나와요. 고기 육수 빼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은데 저희가 냉동 고기가 들어오면 해동 과정을 거쳐서 핏물 12시간, 핏물 빼고 전날부터 그 다음에 끓이는 작업자가 새벽 4시 반에 출근해서 4시 반부터 끓여가지고 4시간 동안 우려내고 보통 시간을 짧게 센 것을 많이 하는데 죽 뿌려요. 그래서 우려내서 100% 그 국물만 가지고 끓여내거든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합치면 72시간 이상의 많은 시간 그 시간을 통해야만 제품화가 가능한 제품. 저희 애터미 대파 육개장은 조리를 하는 제품이 아니고 실은 요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 이 제품은 내가 대접받는 기분으로 제품을 먹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애터미가 추구하는 절대 품질은 식품 입장에서는 절대 맛이거든요. 절대 영양소고 영양을 지키면서 절대 맛을 내는 그런 제품입니다.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한 게 힘들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대부분의 육개장이 한우를 사용하는데 한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한우를 아주 미량 넣는 경우가 많죠. 양지고기 자체가 다른 타제품들은 큰 덩어리째로 있거나 그 함량들이 실제로 중량되기